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험업법 문제풀이를 맡은 이민철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많이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어제였나요? 그 일정 발표했는데 보셨나요? 네, 4월 17일. 네, 이제 눈앞에 보이는 날짜가 됐죠. 네, 작년에는 이제 해가 다음 해라고 좀 여유가 있었는데 벌써 1월이 됐고 이제 4월이니까 뭐 달수로는 세 달, 뭐 날을 세보면 한 90일 좀 남짓 될 것 같아요. 네. 90일 안에 세 과목을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뭐 집중해서 하면 또 그렇게 촉박하지도 또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2차 시험을 같이 준비하셔야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시험 전까지는 2차 시험도 같이 준비하시다가 좀 임박해서 1차에 좀 집중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따로 할 거니까 오늘은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아직 교재가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쇄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기본 강의 끝나고 공부 좀 해보셨나요? 아직 문제 못 풀어보셨죠? 안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총 4회까지 기출하고 예상 문제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4회는 전부 다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네. 1에서 3회까지는 적절히 섞여 있고요. 아마 같이 풀면서 보시면 할만할 겁니다. 풀어보시면 이 정도면 할만하겠구나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1장 기출 및 예상문제 1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처음에 나오는 거죠. 1번은 보험업법 제1조에 명시된 보험업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여기 1조에 명시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보기를 한 번씩 볼게요. 보험업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네, 맞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보험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방지. 이거는 보험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그다음에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 다 좋은 말인데 보험업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은 보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이 해당되고 3번은 1조에 명시된 목적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밑에 해설을 좀 보면 그게 1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용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좀 아쉬운 게 먼저 풀어보시고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들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이러면은 문제 풀이를 복습으로 하셔야 되는데 미리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어요. 효용이 좀 떨어질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가능한 필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필기를 따로 하시고 나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암기했던 게 어떤 식으로 문제로 나오는지 그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예. 또 하나하나 곁들일 말씀은 보험법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복잡하게 논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셨던 조문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를 잘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업할 때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나중에 풀면 조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은 게 그게 좀 염려되네요. 네, 2번 보험업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용어죠. 용어에 굉장히 많은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데 먼저 보험상품을 볼까요?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맞죠? 근데 이 가로 안에 뭔가 또 단서가 달려있네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조문에 보면 이 가로 안에 제외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1번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1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재산보험 상품은 맞습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업법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생명, 손해, 재산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에서 보험상품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거 여섯 가지 예, 제가 앞글자 따가지고 그건 국산 산장이야 기억나시나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산재, 선불식, 할부계약. 보통 상조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보험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업법에서 제외되는 것뿐이에요. 업법에서 보험을 제외되는 것들 그게 가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1번 지문이 틀린 답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업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그다음에 간병에 관한 것을 하는 계약으로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질간. 그래서 여기 손해보험 쪽은 그 정의해 보시면 한 14가지 종류가 있어요. 14가지를 다 외우느냐? 그럴 필요는 없죠. 생명보험에 생명하고 연금, 여기는 퇴직보험 포함, 그 다음에 재산보험에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다섯 개를 외우면 얘네가 아닌 것들은 이거니까 이거를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거예요. 보통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흔하게 보는 뭐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이런 것들은 다 손해보험인데 14종, 사실 저도 14종 다 외우진 않거든요. 얘네를 외우고 얘네가 아닌 게 얘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예, 이건 다 맞는 말이네요. 외국보험회사 쪽에서 또 나오는 게 국내 사무소. 국내 사무소와 국내 지점. 예, 또 한 달 쉬었다가 쓰니까 글씨가 또 잘 안 써지네요. 외국보험사 제 집에서 칠판을 놓고 글씨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칠판을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 동네 큰 문구점 갔는데 그 화이트보드만 있더라고요. 예, 좀 이제 쓰면 글씨체가 좀 돌아오겠죠. 이 외국보험회사는 이건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보험업을 영하는 회사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사무소의 형태거나 아니면 국내 지점의 형태로 들어오게 되겠죠. 국내 사무소는 이제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크고요. 실제로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국내 지점 허가를 받은 후에 국내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예, 정의에 딱 맞네요.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 예, 맞고요. 말 나온 김에 모집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설계사, 대리점, 그리고 중개사 세 개가 있는데 혹시 공부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 여기는 소속, 여기는
위하여. 위하여, 여기는 대리. 얘네는 중개. 중개사도 독립적으로 중개. 이런 키워드로, 이제 뭐 지금은 그런 문제는 안 내겠지만, 아주 치사하게 낼 때, 설계사는 뭐 위하여 뭐 중개한다.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겠죠. 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법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한 제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아닌 자하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험회사가 아닌데 보험상품을 팔 리가 없죠. 예. 근데 보험상품이 좀 매력적인 게 있어요. 보험 한번 계약 체결하면 그 보험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매달 현금으로 꽂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한이 있지 않다면 큰 회사에서 얼마든지 그 보험상품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업법에서 막아놓은 거고요. 네,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외국보험회사와 연금보험계약, 수출적합보험, 수입적합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뜻 같은데, 좀 어색한 거 혹시 발견하셨나요? 쭉 나열된 보험 중에. 처음부터 바로 나오죠. 연금보험계약. 연금이 아니라 생명보험계약이죠. 예, 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쉽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썼던 거 있죠. 승지 3명이 모여가지고 낮부터 취해갖고, 얘네 보험계약 체결하게 떼쓰는 애가 오니까 셋이 모여갖고 해야 돼. 그냥 술 먹다가 야, 얘네 그냥 제외시켜줘. 제외시켜.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세 곳 이상에서 거절됐을 때, 보험 가입이 거절됐을 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해줬을 때, 그 다음에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보험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내 보험사가 취급하지 않아야 하는 상품, 그 다음에 이거는 생명보험, 수출입, 적합보험. 새로 쓰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이거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 그 장기 상해예요. 앞에 나오는 장기 요양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이거 문제 낼 때 치사하게 그거 이렇게 살짝 바꿔볼까 하는 여기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재보험. 얘네들은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가 아닌 사람하고 외국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여기 외국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라고 써 있는데 왜 보험회사가 아닐까요? 허가 쪽에 가면 나오겠지만 외국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업법에서 말하는 보험회사는 아니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만, 얘네만 보험회사입니다. 외국 보험회사 자체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들 있어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외국 보험회사는 국내에 있는 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아니고, 얘네가 허가를 받아서, 보험업의 허가를 받아서 국내 지점이 되면
그때서야 보험회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보험회사, 이 지문에 나온 외국보험회사는 보험회사가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요거는 지문 밑에 3번을 보시면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그 누구든지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도 체결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승인. 그러면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보험 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하는 거죠. 전문보험계약자에 해당하는데 일반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고 통지하고 일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는 자,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자. 전문보험계약자에서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을 물어보는 거네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왔어요. 길을 가다가 한국에 있는 금을 주웠어요. 오, 금 죽이는데 했더니 오, 역시나 공감을 해줘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귀화한 이름은 정기종. 그는 이 금을 갖고 있는 능력자였던 거죠. 너무 높이 썼나요? 팔이 아픈데?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전문보험계약자가 그 교재, 기본 교재 보시면 거의 한 바닥이에요. 거의 A4 용지로 그냥 한 바닥이 다. 너무 외우기 힘들죠? 그냥 그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만 좀 뽑아서 앞글자로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거는 한국은행,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금융기관, 그다음에 주권상장 법인, 그다음에 기금, 기금을 관리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이 중에서 이제 기술 보증하고 신용 보증은 제일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얘는 공사, 얘는 공제. 앞에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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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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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이런 식으로 그거 다 그냥 묶어서 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이거는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외탁결제원. 되게 많아요. 얘는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보험 관계 단체, 그 다음에 외국 정부 국제 기구,
그다음에 외국의 중앙은행. 글씨가. 그다음에 이 능력자는 시행 규칙 쪽에 나오는 쪽이라서 제가 강의할 때 하기는 했는데 아마도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게 보험 약관 같은 걸 이해하고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이행 능력자예요. 그냥 아마 이렇게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능력자는 안 할게요. 뭐 기공 5단인 뭐 특태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는 시간 있으시면 읽어보시고 아마도 그 확률은 좀 낮을 것 같아서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기에 나오는 요 애들이 전부 다 전문보험계약자인데 이 중에서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 핵심이죠. 금, 주기지. 예. 얘네하고 얘네요. 요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네도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이라 여기까지 나올까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금융기관 중에 외국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은 국내, 해외, 어디든지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이면 다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 다의 주권상장법인이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쉽게 나왔네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여기도 금융기관에 외국 금융기관만 되는 건데 예외 없이 그냥 쉽게 주하고 지 그러면 다와 마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예전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누르면 착착착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대학교 때 그 파워포인트를 처음 배웠거든요. 신입생 때. 그때 이렇게 슬라이드 효과 지금도 쓰시나요? 이렇게 마우스 한 번씩 클릭하면 글자가 하나씩 휙, 휙, 휙 해갖고 꼭 판사하는 것처럼 밤새서 그거 기능 넣었다가 다음날 유치해서 다 지우고 그랬던 기억 나는데. 네. 지금 그거 있으면 되게 편할 것 같네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계속 판서가 필요하겠네요. 네, 우리가 허가를 할 때, 허가를 받으러 갈 때 허가를 신청하러 가면 관공서에 갈 때는 꼭 서류가 필요하잖아요. 허가 신청서가 필요할 거예요.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양식이 있을 것이고 여기다가 뭔가 막 붙여야 되겠죠. 첨부서류를 내야 돼요. 그 첨부서류는 누가 가져간다고 그랬죠? 전기사가 갖고 간다고 그랬죠? 나는 보험회사 사장님이니까 전기사 시켜갖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정관, 기초서류, 그리고 사업계획서. 기초서류에는 뭐가 있죠? 약관, 그다음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업방법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기초서류 중에 약관, 녹음, 사업방법 중에 최고는 사업방법서예요. 네. 그래서 최초로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 그 다음에 이거는 정기사, 그 중에 기초서류 중에서 사업방법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관이 이 뭐라 그랬죠? 정관이 회사에 있는 회사만의 법, 별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만 쓰는 법. 한번 세워두면 변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추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추가로 보험 종목 추가로 허가를 받을 때는 회사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니까 얘는 또 내지 않아도 돼요. 정관은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추가할 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1번 정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관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정관이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 감독적인 거 나오는 거기서 정관 변경 보고라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정관 변경의 결의를 하면 7일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얘는 별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허가를 받을 때에는 정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로 허가 받을 때에는 정관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확실히 판서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한 문제 푸는데 한 5분 넘게, 한 10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자, 6번. 허가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근데 문제를 쭉 보시면 대부분 틀린 거를 물어보는 게 많더라고요. 네. 이상하게. 맞는 걸 물어보는 것보다 틀린 걸 물어봐요. 허가의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보자. 허가를 받으려면 아무나 보험업을 허가받을 수 있나요? 뭔가 요건이 좀 갖춰지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까다로운 요건을 정해놓고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처럼 보험업도 요건을 맞춰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만고 공통이죠. 그 다음에 운영할 인력하고 시설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잘 서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대주주가 멀쩡한 사람인지,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요. 돈은 이제 좀 멋진 말로 바꾸면 자본금, 여기는 상호회사는 기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계획은 뭐 사업계획서겠죠? 사업계획서에다가 불건전하고 뭐 타당하지 않게 쓰는 사업계획서는 없을 거예요. 이런 건 넘어갈 건데 이제 문제는 돈하고 인력 그리고 이제 대주주. 대주주도 뭐 거의 된 사람이 할 거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외부 위탁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뒤에 문제가 별도로 나오니까 거기서 보기로 하고요. 자, 허가 요건을 보면 대주주 보기 1번 대주주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말한 제5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격 사유가 없고 충분한 출자 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네, 맞는 말이고요. 사업 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한다. 네, 당연하죠. 보험 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 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든 업무가 아니라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위탁해버리면 그냥 회사만 세워놓고 다 외주져버리면 되죠.
그래서 일부 업무만 위탁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일부. 요 글자가 틀렸네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네요. 그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해야 한다. 네,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